오늘은 양궁 내근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내근 칼입니다. 이거는 앞쪽에 칼 모양의 사용 방법은 숯불집 제거나 밀봉된 먹이장 깎아주는 거, 또 소강 때에 밀랍을 제거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고요. 또 칼로 깎기 힘든 부분들을 뒷부분, 여기 기역자로 꺾인 부분으로 긁어주시는 겁니다.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내근 칼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근 칼이고요. 그리고 가끔 그 골통 내금을 하다가 소비장을 꺼내지 않고 소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화분떡이나 기타 개상을 올릴 때 단상에 밀랍을 제거하는 방법에 이 밀랍 제거용 내금 칼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또한 저희가 처음 봄불을 깨울 때 골통 내부의 사봉이나 기타 밀랍 찌꺼기를 제거하는,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고요. 또 보면은 대체로 저희가 내금할 경우에 가끔 보면은 내금 장갑을, 바닥은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손등이 보면은 우리 일반 면 장갑식으로 면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. 이런 장갑을 끼고 내금할 경우에 벌들이 여기 붙으면 바로 침을 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갑은 좀 사용하기 불편하고요. 더군다나 목장갑은 아예 사용하시면 벌들이 엄청 손등에 달라붙습니다. 이런 장갑은 사용하시지 말고 철물점에 가시면은 손 바닥 쪽이나 손등 쪽에 완전 코팅이 되는 장갑을 끼고 내금을 하시면은 손에 벌을 벌침이 쏘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. 이런 철물점에 가시면은 앞뒤 완전 코팅된 목장갑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. 또 면포는 꽃처럼 되어 있는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머리 모자처럼 생긴 면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내금할 때 연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, 연기에 불을 비칠 때 사용하는 도치램프를 사용하고요. 저희가 운전기에 불을 붙이실 때 수건을 집어넣고 여기에 불을 붙여도 되지만 간혹 잘 안 붙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입니다. 쑥, 바로 쑥을 운전기에 집어넣고 예스불 도치로 바깥에, 운전기 바깥에서 바로 이렇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
가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운영기 불 붙이는 방법을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. 단 이렇게 하면은 불을 붙이는 데는 편리하지만 이렇게 운영기에 열을 가하면은 이 철판이 좀 열에 약해져서 운영기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좀 참고하시고 운영기 불 붙일 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은 내금 전에 준비할 부분이 조금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.